의뢰인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기보다는 탐정의 주관이 중요하다. 앉았어. 그럼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뭐가요? 언제 답해 먹게 먹는 게. 그렇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내가 일부러 지금 시간 내가지고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잠이 오나요? 아니 그 대신에 그 진짜 잠깐 준 거야 방금. 그 어제 수업했던 내용은 내가 다 기억해. 오 정말? 어. 범죄 3원칙은? 가해자 피해자 증거. 오 혈액성 분을 할 때 파랗게 빛나는 것은? 적외선 광선. 와! 거민을 잡았을 때 말해야 하는 원칙은? 린다 원칙. 오! 다 틀렸어요. 잘 막아! 다! 아유 어떻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맞춘 그 어? 1인다의 원칙은 무슨 이름이에요? 그거 알고 말한 거죠? 아니 너무 어려워요. 쉽게 가려고 하면 어떻게 최고가 되겠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 저번에 만난 풍뎅이 탐정님 사촌형 분도 40대인데 대학생이었잖아요. 어 요즘에는 70대 분들도 대학을 다니신다고요. 아 그건 아는데요. 갑자기 근데 그 얘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뭐 누가 35살인데 사촌형이 왜 대학생이에요? 설정 오류 아닌가요? 뭐 이런 댓글이라도 보셨던 거예요? 조용히 해요. 어쨌든 어제 한 거 다시 알려줄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요. 아 또요? 아 나 이거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 정말. 잠깐만. 아 예 풍뎅이 탐정입니다. 아 진짜요? 아 정말요? 아 진짜요? 수업 듣기 싫어서 전화한 척하는 거면 빨리 끊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어? 그렇게 이게 꼬불꼬불 이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정말? 어 뭐야? 또 밥 먹은 지 안 되는데 또 말고 봐요. 어? 네 전화 받았습니다. 일성이 바꾸라고! 네 풍뎅이 탐정 맞는. 아 예 금방 가겠습니다. 예. 지금 같이 가보셔야겠는데. 같이 가자는 거 보니까 안 갈래요. 저 저번에 따라갔다가 푸니 탐정이 먹은 거 계산만 하고 왔잖아요. 이번엔 진짜예요. 제가 저녁 살게요. 뭐? 저녁을 산다고요? 누군데요? 아주 큰일인가 봐요. 아, 그 전화 주신 분이 지금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노려지고 있다고 빨리 와달라고. 어? 빨리 대답하시죠. 저희랑 통화하셨던. 아,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밖에 누가 서 있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오면서 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 들어오세요. 네. 저 그럼 지금 현재 본인이 협박을 받고 계신 건가요? 아, 아니요. 제 남편입니다. 남편이요? 예, 남편분이 위협받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럼 혹시 협박을 언제부터? 아, 일주일 전에 밖에 나갔다 온다고 나왔었는데. 자기야, 무슨 일이야? 일단 창문 다 닫아. 어? 다 닫아! 아니, 무슨 일인데 왜 그러는데 땀은 왜 이렇게 흘리는 거야? 일단 다 닫으라고! 알겠어. 다 닫아. 자기야, 창문 다 닫았어. 무슨 일이야? 아까 내가 나갔다가 자기가 알면 자기도 위험해져. 아니, 위험해진다고? 아니, 아까부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자기야, 이제부터 절대 나가면 안 돼. 절대! 어? 나도 그렇고 자기도 위험해지니까 위험하다는 얘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한 달 동안 배달만 시켜먹으면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아니 한 달이나요? 네. 혹시 남편분이 어딘가에 다녀온 후에 그렇게 행동하던가요? 병원을 다녀오고 나서부터였어요. 몸이 안 좋아서 먹고 있던 약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 아무것도 안 알려주던 그 남편분이 그
누군가한테 이렇게 노려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아,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냈을 때였어요. 왜 그래 진경이? 왔어! 그놈이 왔다고! 왔다는 거야? 무슨 일이야? 그놈이 왔다고! 어? 저 창문 밖에서 나 쳐다보고 있었어. 창문 밖에 누가 사람이 있다는 거야? 내가 소리치니까 도망갔어. 내가 그때 괜히 그 길로 들어서가지고. 나한테 말해봐. 그때 뭘 받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보라고. 내가 그때 약을 타고 집에 빨리 가려고 골목길로 갔는데 왜 하필 내가 그때 그 길로 들어가야지. 일단 경찰에 신고하자. 기다려봐. 안 돼. 경찰은 안 돼. 경찰은 안 된다니. 사람을 죽였고 자기도 위험하잖아. 그 사람 경찰이었어. 그 길로 제가 경찰만 부르려고 하면 난리가 나서 탐정님들께 연락드린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를 부르신 거군요. 네. 아 근데 창문을 좀 봤다는 건 좀... 아, 저도 알아요. 여기가 3층이니까요. 혹시 그 드시던 약이 뭘까요? 정신과 약이에요. 워낙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약을 챙겨 먹고 있었거든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약 부작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러면 그 저희한테 연락하시기보단 병원 쪽에 연락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만약이라도 진짜 살인범을 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3층에서 본 건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이라고 해도. 저 혹시 그럼 저희가 직접 남편분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 그 친동생이랑 지금 얘기 중인데 잠시만요. 네. 일단 그 저희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 같은데요. 근데 혹시 진짜로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뭐? 지금 이게 잡내한 것처럼 보여? 누굴 데려왔다는 거야? 나 죽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어! 일단 가보자. 그래! 내가 한 말이 장난 같지? 그치? 저것들 들어와서 저물려고 그 자식이 들어오면 나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돕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진짜 형수가는 말 좀 들어. 언제 정신 차릴래? 그래. 너도 내가 죽는 게 낫겠지. 그래야 재산 다 가져갈 테니까. 그래 얼마 되지도 않은 재산? 참. 너 다 가져. 뭐? 너? 너! 아! 좀 그만 좀 해요. 아 이게 무슨... 아 잠깐만. 저 진정하시고요. 저는 방대희 탐정입니다.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남편 분이시라는 거죠? 진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지? 한번 믿어봐요. 그쵸 탐정님들. 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아까 듣기로는 그날 사람이 살해당하는 현장을 목격하셨다고요? 손님들 모셔놓고 마실 것 하나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 정신 좀 잠시만요. 아, 괜찮습니다. 도와줄게요, 형수. 저거 시간 내가 살해 현장을 목격했다고? 저거 시간요? 그래, 저거 내 재산만 호시탐탐 노리는 저 여우가.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 내가 미쳤다고 얘기를 했었겠지. 아니 근데 난 그날 똑똑히 봤어. 그날 굳이 나한테 약을 더 타오라고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무슨 일이세요? 저그 최성환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 아세요? 네. 당신 뭐야? 아 이건 뭐 서로 알 필요 없고 좋게 좋게 합시다. 네? 확실한 거지? 방금 연락 왔어. 확실히 죽인다고. 딴소리 하지 마. 무조건 우대호야.
병석. 내가 계획도 짜, 내가 준비도 해. 내가 다 하는데 왜 오대오야?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우리 계획 다 물거품 되는 거야. 알지? 오케이. 알겠어, 알겠습니다. 5대5 하시죠. 자기야, 병원 안 갔어? 아니 갔다 왔는데 왜? 아, 그래. 언제였어?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녹화되는 카메라를 이 방에 달아놓고 이 방을 안 나가는 거야. 혹시라도 나가는 순간 그 살인범이랑 착당해서 날 죽일지도 모르니까. 왜? 안 믿겠어? 아, 이건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저번에는 집에까지 들어왔었어. 이 안에 카메라도 있고 호신용 테이저건도 있어. 그리고 내가 방금 경찰에 신고도 했고 이제 바로 올 거야.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없애라고 했잖아. 내가 그래도 동생이라고 잘 말로 해결해 보려고 오늘 불렀는데 방금 얘기해 보니까 오히려 그런 적 없다고 화를 내더라고. 그러니까 저 정리를 해보자면 그 두 분이 지금 남편분을 살해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니까. 근데요, 이게 지금 저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같이 잠깐 얘기 좀 나눌까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저 탐정님, 저 네.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저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아 너무 복잡하네요. 이거 저희만으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거머리 남주현 형사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까요? 일단 그분께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사건에 좀 도움을 드리려고 나갔다 올까 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실까요? 뭐야? 너희도 저것들 편인 거야? 아니야. 편이라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 그럼요. 잠시만 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여기 카메라 있어. 수상한 행동하면 신고도 되고 증거도 돼.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너 언제? 너 언제 들어온 거야? 지금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노려지고 있다고 빨리 와달래요. 빨리.